제가 봐도 그냥 저 같더라고요. 너무 리얼하게. 갑자기 저를 찾아왔고, 나를 어떻게 찾아왔지? 경찰이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기로 하세요. 그리고? 정신들이죠? 20대 여성 A씨는 지인으로부터 텔레그램 대화방 속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었고, 지인의 지인 언니들도 몇 명 있었고, 미성년자인 동생도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기준을 올린 사진들 캡처를 해서 몸만 알몸으로 진짜 적나라하게 정말 감쪽같이 됐더라고요. 또래 여성 B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산 찍어서 거울샷을 찍었는데 여기 옷을 다 벗고 찍은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인 것처럼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이른바 딥페이크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명, 피해자 동의를 얻고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은 오로라. 여성 얼굴 사진에 성착취물을 합성한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유명 걸그룹 아이돌도 많이 포함됐는데 영상도 확인됐습니다. 자료 교환방, 연예인 합성방 등이 존재했고 특히 지능방과 디페 공유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인 정보를 상납한다고 적혔고 특정 지역과 나이를 찾는 문구도 보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자료를 확보한 뒤 휴대폰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가 있는 건물 CCTV 영상에 누군가 포착됐습니다. 갑자기 저를 찾아왔고 나를 어떻게 찾아왔지? 내가 신고를 한 걸? 어떻게 알지?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휴대폰 주인이자 딥페이크 범인, 23살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어떻게 찾아낸 걸까? 이번엔 취재진이 남성을 찾아서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취재 일주일 뒤 경남 진주의 한 거리에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을 잘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남성에게 기자라고 밝힌 뒤 취재 동의를 얻고 물어봤습니다. 남성은 수사기관에 휴대폰만 압수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인이고 다 친구의 친구 뭐 이렇게. 그럼 지금 휴대폰은 뭐예요? 그렇게 통했어요. 집에 가서는 뭘 했어요 그럼? 컴퓨터 다 뒤져보던데. 근데 뭐 볼 것은 가자 이러시던데. 경찰이 피해자 이름을 알려줬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이 처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리기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죠? 뭐 왜 갑자기? 그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시냐? 유포돼서 이렇게 그런 걱정을 혹시나 하실까 봐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착취물을 만들었지만 퍼뜨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 때문에 제작을 했는데. 어디 유포하거나 판매하진 않았어요? 절대 하지 않았어요. 텔레그램 대화에 지인 공유방, 그 방들은 뭐예요? 거기 절대 안 했어요. 장담하는데. 자기 자신한테만 공유했다며 피해자는 3명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로라는 누구예요? 저 혼자만 있는 방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명을 만들었는데요? 3명.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한 거예요? 6월 초에 하루 하고 그냥.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봇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봇이 있는데요. 봇한테 사진을 주면 걔가 합성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얼마를 내는 거예요? 실제 돈이요? 아니요. 낸 적 없어요. 처음 봇을 쓸 때 그 한 장을 준다 했잖아요. 여러 장을 하고 싶으니까 다 똑같은 봇인데 여러 개 엄청 많아요. 얼마든지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다단계식 구조인 겁니다. 만약에 어디 특정에 올려서 얘가 이 링크를 타고 이 봇을 만약에 처음 들어왔다. 그 친구도 받고 나도 받는 거죠. 그렇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유저를 모아야 되는 사람인 거고. 사진을 제작하고 저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초. 전신 뭐 아무거나 넣으면 다 아마 싹 되는 거죠. 보내면 뭐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저장. 딥페이크 피해 사례는 2020년 470여 건에서 지난해 7,100여 건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서 찾아갔던 거고 기자분이라서 방금 생각한 건데 일단 노트북 좀 만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건은 지금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성이 텔레그램을 삭제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결국 복도가 되고 떠돌아다닐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혼자 있는 건 못 찍겠고 이제 찍어도 멀리 보이는 걸 별로 안 찍으려고 하는